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어디 책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그 48페이지, 그지? 48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인데 만약에 제가 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생이 그냥 책에는 전부 다 있거든. 그래서 또책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건너뛰면 아 저게 왜 건너뛰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시험하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오케이, 그치? 자, 근데 요 48페이지 법률행위 종류 한번 보는데 자 여러분 저희 저번 주에 한걸 잠깐 보면 법률행위 오늘은 이제 법률행위 들어가는데 그치? 그럼 저번 주에 한게 권리변동 그치? 무슨 변동? 권리변동이고 오늘 이제 법률행위 하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는 기본적인 베이스 했잖아요, 그지?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은 한마디로 뭐라 했다? 기준. 무슨 준? 기준, 그지? 기준이고 그다음에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뭐를 공부해야 하냐면 무슨 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그럼 원칙과 예외의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한 8대 2 정도 이렇게 된다, 이게. 몇대 2? 8대 2. 그러니까 항상 무슨 칙부터 먼저 공부하고 원칙부터 공부하고 예외 이렇게 이런 체계가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항상 쟁점이 있으면 무슨 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다는 말은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그제 한개 무조건 할때답 무조건 어떤 게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답을 한 개로 하면 안 된다. 한 개로 하는 경우는 잘 없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부류? 두 부류 내지 세 부류 이런 거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런 거 이제 쟁점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요런 어떤 원칙과 뭐 예외, 그다음에 뭐 쟁점하고 그다음에 항상 국어가 돼야 된다. 그지? 뭐가 돼야 된다? 국어. 국어는 그다음에 우리가 한 문장처럼 보여도 안에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서술로 끝났는데 그 안에 주어가 몇 개? 세 개가 들어 있다. 그럼 문장이 몇 개다? 세 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라. 그지? 어떻게 해라? 끊어라.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끊어야 정확하게 이해가지. 그냥 쭉 읽으면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쭉 읽으면은 세 문장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국어해서 어떻게 해라? 끊어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 지켜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요 권리변동을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하면 권리변동을 분해하면 크게 세 파트로 법률사실, 그지? 법률사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법률요건, 요건이 되면 뭐 법률효과,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요건과 효과, 그지? 그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이나 이런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사실 안 나온다. 그 우리 책 앞에는 요 지금 48페이지 앞에 법률사실이 있는데 그거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지? 그거 하고. 그럼 이제 요런 어떤, 자, 항상 권리변동, 다른 말로 권리변동이 있으면 법적 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예? 무슨 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 법적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은 법적 관계를 분석하면 몇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세 파트, 그지? 그래서 요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요건이 되면 항상 뭐 효과인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가 요건과 효과. 다시 뭐 요건과 효과. 자꾸 하니까 느낌 오죠? 효과라는 것은 뭐가 효과고 결과. 무슨가? 결과. 근데 옛날에는 요 효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했는데 유효다, 무효다, 취소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논다, 요즘은 어느 걸뭘 가지고 낸다? 요건 가지고 낸다. 예를 들면 차고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다시 차고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취소하려면은 어느 정도 차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시험은 항상 뭘 가지고 낸다? 요건, 그제?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러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저번에 했죠. 자, 앞으로 법률행위 하면 머릿속에 대표적인 게 무슨냐? 계약. 무슨냐? 계약. 자,
여러분, 법률행위다. 자,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계약.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는 또 이론상 설명할 때 법률행위는 반드시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냐면 저번 마지막 시간에 할 때 무슨 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지?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이야기다? 계약.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냐면 청약과 승낙 몇 개? 두 개의 의사표시로서 구성되어 있는 법률행위가 무슨 이야기다? 계약이다. 그러면 이 계약이 발생하면 한쪽에서는 청구권, 한쪽에서는 무슨 무? 의무. 이건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그지?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저번 맨 마지막 시간에 한 게 요거. 요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 주어. 무슨 행위는? 계약은? 또는 법률행위는? 같은 말이다. 무슨 행위는? 법률행위는? 계약은?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이래야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주어, 주어, 항상. 요, 무슨 표시는? 의사 표시는 하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있으면 행위자가 뭐한대로, 의혹한대로, 합의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걸 이제 갑을 병 갖다 들이대는데, 갑이라는 매도인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물건, 자동차,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사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자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뭐하고 청약을 하고 무슨 약을 하고 청약을 하고 갑이 을이 사겠다라고 뭐했다 승낙했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 다음부터 갑을 병 나오면은 다시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다시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 자동차 판매 계약은 하면 무슨 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매도인은 어떤 청구권이 있노?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고 갑은 을에게 자동차 인도 의무가 있고 거꾸로 뭐 매수인 을은 어떤 청구권이 있고 자동차 달라 하는 인도 청구권이 있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의무는 뭐 대금 지급 업무는 무슨 효과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 요게 가장 핵심이다.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쨌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그지? 의사표시가 들어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하자 하는 게 법률행위의 종류인데, 법률행위 무슨 유? 종류.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인데, 아까 있죠?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댔노?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법률행위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운 게 이제 계약일 뿐이지, 법률행위 안에는, 법률행위는 꼭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안에는 항상 여러분 종류, 다른데도 마찬가지다. 무슨 유? 종류 하면 뭐가 있다? 기준. 그럼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노? 의사표시가 들어있잖아. 그지? 의사표시가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는데, 자, 의사표시 개수를 가지고, 의사표시의 뭐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나누면,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독행위라는 말을 쓴다. 이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아까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약? 계약.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한다. 다시 법률행위 안에는 어떤 게 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지? 단독행위는 몇 개? 한 개,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약? 계약.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한다. 그지?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해진다.
자,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두 개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다 하면 무슨냐? 계약을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우지만 시험은 계약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낸다? 단독행위를 가지고 낸다. 단독행위인데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렇게 나눈다.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다시 두 개로 나눴다. 기준. 이런 한계 의사표시가 금방 뭐래노? 한계 의사표시가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럼 좋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부터 먼저 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유언유정은 유언이라든가 유언으로 정여하는 것은 이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숨이 딸깍 끊어지면은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요건 도달과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있으면 금방 뭐랬노? 그렇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 이건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없는 단동이다 이런 등에. 그럼 유언유정, 그 다음에 권리의 폭이, 소유권의 폭이.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이것만 외우면 된다. 다른 거 잊어도 관계없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유언유정, 폭이. 그거는 외우겠지, 그지? 예, 그것만 생각한다. 다른 거 안 외워도 좋다. 다시 뭐, 유언, 유정, 포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자, 여러분 보죠. 자, 뭐가 있냐면은 또, 자, 여러분, 우리 법에서 사람이다 하면은, 법에서 뭐? 사람. 저번주에 했죠? 권리의 주체, 누구? 사람. 그치?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무슨 인? 법인. 그치? 법인.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그치? 법인이 있는데, 그럼 법인은 뭘 법인이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법인은 뭘 법인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자연인은 알죠? 그죠? 엄마 배속에서 나온 사람이 뭐? 자연이고, 그 다음 법인은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준 사람. 쉽죠? 자, 법인은 뭘 법인이란다? 법에 의해서 인정해준 사람. 자, 요 법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책 안에 내용 몰라도 좋다. 요런 거, 새로운 용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자, 법인은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빨리? 법인은 뭘 법인이라노? 법에 의해서 인정해준 사람. 그럼 여기는 무슨 법인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뭘 사단법인하노? 계속 읊어라.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너무 쉽죠? 막 사단법인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금방 빨리 읊어라.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요거는 빨리. 그렇지. 재산의 단체. 자꾸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단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법인이다 이러면 무조건 단체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 무슨 체? 단체.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설립 등기가 되어야 법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사단법인은 등기법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사단법인은 다시 얼풀아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람의 단체니까 구성원이 있어야 된다. 구성원을 뭐라고 하냐면 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구성원 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무슨 총회?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예? 무슨 총회? 사원총회. 그러면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이 분분하면은 그 단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공중분해 시키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분해? 그걸 뭐 임의해산이다 이런 말 쓴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뭐고 빨리 얼풀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요. 그럼 재산의 단체니까 뭐가? 재산을 내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재산의 출연이라는 말 쓴다. 무슨 년? 출연. 재산의 뭐가 있어야 된다? 출연이 있어야 된다. 재산 내놓는 거. 재산의 뭐가 있어야 된다? 출연. 그래서 재단법은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총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완전히 어떤 반대적 성격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딱 등기법이라니까 시험 문제 딱 가져오거든. 선생님 답이 어느 거예요? 딱 선생님 보자마자 찍잖아요. 왜냐면은 사단인데 아니 재단인데 총회의 결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OX? X. 재단인데 총회라는 총회의 결의서 해산 사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OX? X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템만 잘 알면은 그렇지. 그러면 뭐 60점 맞을 수 있거든. 그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가 됐습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되려면 무슨 등기가 돼야 된다? 설립등기. 조직을 갖추고 설립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런 법인이란 말 안에는 단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슨 등기인데? 설립등기인데 이 단체가 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설립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게.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됐습니까?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한다.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 한다 이게.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자 요게 중요하다. 요거 자 법인격 없는 법인은 그러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니지. 와 아까 기준 무슨 등기 설립 등기 근데 무슨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데 됐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금방 물에 넣어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대. 그게 시험 문제라고. 되겠습니까? 원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있었냐면 등기법하고 등기능력 등기부에.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에 원래는 소유자가 되려면은 소유자가 되어야 등기부에 이름이 오를 수 있거든.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소유권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된다?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럼 법인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래서 법인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인격 없는 법인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격 없는 법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이에요. 요거하고 등기능력하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요거 등기능력하고 그 다음에 소송 민사소송에서 됐습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 자 그러면 좋다. 그럼 요 법인격 없는 법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종중 알죠? 종중 무슨 중?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밀양 박씨 무슨 공파 그죠? 전주 이씨 무슨 공파 있잖아요. 자기 성에 무슨 중? 종중 문중 그런 거 교회 여러분 교회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아닌데 무슨 격 없는 법인으로서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만약 교회가 어떤 부동산을 샀다고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겠노?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하겠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겠습니까? 교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 안 한다. 교회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교회라는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 격 없는 법인. 그거 잘 나온다 이게. 종중, 문중, 동창회. 동창회도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이게.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이제 계속 해보자. 여러분 저희 그러면은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요. 타인의 부동산을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하잖아요. 시효취득은 무슨 적취득? 원시적취 단절됐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시효취득은 자연인만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왜? 법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시효취득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법인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러면 법인격 없는 법인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왜? 법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법인 교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하면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모르면은 법인도 시효취득할 수 시효취득은 점유해야 되는데 법인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고민이 발생한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지? 예. 그럼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근데, 어느 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요거 중요하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이 다섯 개만 내온다. 어느 거?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는 예고 놓고 보면 상대방이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동, 체, 상추, 해, 취철. 오늘은 용어 많이 나온다. 무슨 체? 동, 체, 상추, 해, 취철. 다시. 동, 체, 상추, 해, 취철은 무슨 방이 있는 단독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요 단독이는 꼭 기억해야 되는 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동의는 알죠? 동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자,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여러분, 채무 면제는 뭘 채무 면제라노? 채무 면제는 누가 하노? 채권자가. 누가 이게? 채무자에게 안 갚아도 좋다. 일방적이지. 어쨌든 단독행위는 또 한계 의사표시인데 무슨 적이다? 일방적이지. 그지? 누가 채무 면제하노? 빨리. 채권자가. 그지? 채권자의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상계. 상계는 여러분 내가 줄 것도 있고. 자, 내가 줄 거 있는데. 내가 갑이 을에게 줄 거 있는데 또 을로부터 뭐 할 것도 있다. 받을 것도 있는데 뭐 하자? 퉁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상계. 상계는 누가 퉁하자라고 주장하노?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또 받을 거 있으니까 내가 갚는 거 안 갚고 내가 받을 거 안 받고 뭐 하자? 퉁. 누가 퉁하자라고 하노? 채무자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법시험에 나온다. 아까 요거는 채무 면제는 누구의 단독행위? 빨리. 채권자. 상계는 채무자. 뭐 하는 거? 퉁. 그지? 그 다음에 추인 좀 이따 설명하고 해지, 취소, 철회. 근데, 자, 요 추인 들어갑니다. 추인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저번주에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지? 했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한다. 중요하다. 뭐 할 수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어떻다? 응? 어떤 한 말이고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골치 오 잘하네 이제 그게 중요하다. 어떻다? 일단 뭐하다? 유효하다 그지? 일단 뭐하다? 유효 그지? 자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지? 일단은 뭐다? 유효. 무슨적 유효? 이걸 유동적 유효. 그지? 무슨적 유효? 유동적 유효. 왜 유동이라는 말을 붙이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근데 여기서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합니다 하는 의사표시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이걸 뭐라 그런다? 취소.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말은 딱 네 개 군데에서만 쓴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외에서는 취소라는 말 못 쓴다. 취소란 몇 개에서만 쓰는단다? 네 개.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무식하단다. 계약서에서는 아까 취소는 딱 몇 가지에서만 쓰는 단어? 네 가지. 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지? 근데 어쨌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뭐다? 유효. 유효라는 말은 효력이 발생한 유효라는 말하고 효력하고 같은 말이다. 유효하다면 일단 뭐 효력이 뭐한다? 발생하는데 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다? 무효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됐습니까? 근데 그럼 자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빨리 유효. 근데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 무효. 뭐다 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됐습니까? 자, 그럼 누가 결정하노? 취소권자가. 그렇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무효로 하려면 뭐 하면 되고? 취소. 누구 손에 달렸다? 취소권자. 누구 손에 달렸다? 취소권자. 맞습니까? 자, 근데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어찌 하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추인이란 말입니다. 추인은 누가? 취소권자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다. 그러면 이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냥 대충 알면 안 됐네. 이제 지금은 많이 알 필요 없고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언제부터? 그렇지.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누가 한다? 누가? 취소권자가 한다. 이게. 그래서 취소권자는 바로 무슨 권자? 추인권자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뭐라는 단어도 함께 나온다. 추인. 어디에서? 취소는 어디에만 쓴다? 아까 몇 개? 네 개. 계약에서 그 네 개가 아닌데 취소라는 말 쓰면 무조건 OXX, 그지? 자, 그럼 계약에만 쓰는 용어가 있다. 요거 해지. 자, 해지. 무슨 지? 해지. 제지. 요 해지는 어디에만 쓴다? 계약에서만. 자, 그러면 요 취소, 해지는 계약이 일단 뭐하다? 유효하다, 예? 일단 뭐하다? 유효인데. 여기서 무슨 권자가 해제권자가 무슨 권자가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하면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건 이걸 무슨 죄 해제. 해제는 결국 구조가 뭐하고 똑같노? 취소하고 똑같지. 근데 요거는 어디에만 쓴다? 계약에서 자유롭게 쓴다. 뭐 위반했을 때도 해제. 또 이러이러할 때는 계약 없었던 거로 하자 하는 자기들끼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계약에만 쓴다 이거. 그 다음에 해지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자, 그러면 해지 공통점은 이런 거 공통점 차이점. 일단은 뭐하다? 유효. 네. 근데 해지권자가 해지 의사표시하면은 장래에 향하여 이걸 비소급표. 무슨요? 비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뭐? 소급. 요거는 뭐? 비소급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한다? 저지하는 거 이걸 뭐라는 말 쓴다? 해지라는 말 쓴다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해지는 여러분 임대차 2년 살다가 금방 뭐래 너? 이사 나간다고 이제 임차인이
세대로 사는 사람을 무슨 창이라노? 임차인. 이사 갑니다. 이제 이사 갈래요. 그건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이사 갈래요. 나 이제 계속 안 살고 이사 갈래요 하니까 그거는 뭐 임대차 계약 해제라고 해야 됩니까? 해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때까지 2년 살은 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그럼 회사 5년간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고용계약 해제라고 해야 됐습니까? 해지라고 해야 됩니까? 해지. 지. 이때까지 5년간 일하면서 월급 받고 다 했잖아요. 앞으로 너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 무슨 지? 빨리 해지. 그지? 수금 사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습니다. 이때까지 그걸 위임계약 해제라고 했습니까? 해지라고 했습니까? 해지.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해제라는 말 써야 쓰는 거야? 요거는 임대차, 고용, 위임 이런 데서는 이때까지 지나온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이걸 뭐라 하냐면은 계속적 계약이다 이런 말 쓴다. 예?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에서는 무슨지 해지라는 말 쓰고 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 무슨적 계약? 일시적 계약. 어느 거? 매매, 정여, 교환 이런 데서는 무슨제, 해제라는 말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라는 단어 나온다? 주인,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요 해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철회. 예? 무슨 해? 철회.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단동에는 기억한다? 외워놓고 보면 상대방이 있다. 예? 무슨 채? 빨리. 동체 상추 해해 지철은 무슨 방이 있는 단동형이다. 상대방이 있는 단동형이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방 없는 단동형이는 상대방 없는 단동형이는 뭐다? 유언 유정 포기 재단 법인 설립행위. 지금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약 들어갑니다. 무슨냐? 계약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했잖아. 계약이라 하면 끝에 뭐 붙어야지? 약정.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책대로 안 하고 하니까 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네? 자 그럼 계약 한번 보자. 계약은 아까 몇 개 의사표시로? 두 개.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계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민법에 있는 계약. 민법에 있는 계약을 이걸 뭐냐면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계약? 전형계약. 그지? 전형계약. 무슨 계약?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란데 이런 민법 특히 민법 채권편에 있는 거 무슨 편? 채권편에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라는데 전형계약은 민법 몇 개 있냐면 15개. 몇 개? 15개인데 매, 정, 교, 사, 소, 임, 현, 화, 고, 도, 조, 위, 임, 종. 하고, 여행 계약. 무슨 계약? 여행 계약. 요 몇 개고? 15개인데 잘 봐라 이게 요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 돼 이게 뭐다? 계약 여러분 저번 주에 프린트에 있다 그거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 나중에 외워진다 자동으로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외워진다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임대차 그래서 계약이다. 그 다음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화해, 고용, 도급. 여러분 집 지어주면 우리 이 집 지어주는데 1억 주겠다. 건축업자와 집 지어주는 계약 체결한 걸 도급 계약이다. 이런다. 이거.
이런 완성을 목적으로 어떤 걸 해주면 얼마 주겠다. 이걸 뭘 한다? 도급. 그 다음, 여러분, 순수한 조합은 계약이다. 여러분, 자, 동업하는 거는 조합 계약이라 한다. 동업하는 거는 조합 뭐다? 계약. 여기서 조합은, 여러분,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다시 뭐?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합이 아니다. 그거는 뭐다? 설립등기하면은 법인. 되겠습니까? 설립등기 안 하면은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그지? 특수법인이다. 이런다. 그 다음에 위임. 사물을 맡기는 건 뭐? 위임. 그 다음 무슨 치? 임치. 물건 맡기는 걸 임치. 일을 맡기는 걸 이걸 뭐? 위임. 그 다음에 종신전기금. 이행계약.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또 한 게 한자 기억해야 된다. 한자, 한자, 한자. 요거 하고, 요걸 재방변이란다, 이게, 부수. 요거 없는 거. 요거. 줄 수. 받을 수. 수수 하면 주고, 받는 거. 그러면 항상, 요거는 항상, 우리 한자 보면 많아야 준다. 매매도. 선비사가 붙었다, 이게. 뭐가 붙었다? 선비사가 붙었다. 팔매. 선비사만 뗀다. 이건 무슨 매? 살매, 그치? 매매. 응?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된다. 무슨 수? 수수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물건 맡기는 걸 아까 뭐라 했노? 임치. 일을 맡기는 거. 사물을 맡기는 거 뭐? 위임. 그러면 여러분,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 한다? 위임인. 맡아갖고 심부름 하는 사람을 뭐다? 수임인. 이렇게 한다. 받을 수. 무슨 인? 수임인. 요거는 물건을 맡기는 걸 무슨 치? 빨리. 임치.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 됐습니까? 맡기는 사람을 무슨 치인?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요놈 사물을 맡기는 걸 뭐? 위임인. 맡아갖고 심부름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이렇게 한다. 밖에 나가면 무식한 사람 많대, 이게. 그럼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대리. 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하는데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심부름 하거든. 근데 주로 이제 이거 주로 위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하는데 본인을 뭐라 그래야 되겠노? 아까 위임인. 일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빨리 수임인. 이렇게 한다. 그럼 사물을 맡길 때 무슨, 그럼 주로 이렇게 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주로 뭐 위임을 통해서 하는데 무슨 장을 준다 너? 위임장. 그지? 할 때 위임장 할 때 시키는 사람을 뭐 위임인.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킵니다. 위임인 뭐 천일생. 됐습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을 수임인을 뭐 이뿐이 이렇게 딱 적는다고. 그래서 위임인은 수인에게 어떤 업무를 위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밖에 나가면 무식한 사람 많다. 내가 위임인이야. 내가 위임으로 온 거야. 아니, 아저씨가 대신 온 거예요. 맡긴 거. 아니,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온 위임인이란 거. 그 말 맞다 틀리다. 틀리지. 뭐라고 해야지? 수임인.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러분 그죠? 용어도 모르는데 막 쭉쭉쭉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용어가 중요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매매는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15개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매매와 그 다음 뭐 교환과 임대차, 요거 저번 주에 했죠, 그지? 그럼 매매는 뭐 하는 거 매매라 했습니까? 계약. 요 안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냐? 계약. 매매는 무슨냐?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약정하고, 매매는, 매매가 뭐냐 물으면 무슨 약? 계약. 매매가 뭐냐 하면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됐습니까? 주고,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가 아니라, 물건 주고 돈 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이지? 이행이지. 물건 주고 돈 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다. 매매는 어떤 게 매매다? 빨리. 계약.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래서 그럼 요 계약은 끝에 전부 다 뭐가 붙냐면은 무슨 장? 약정. 무슨 장? 약정. 약정이라는 말 안 붙어 있으면 매매 뜻으로서 매도인은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X. 뭐라는 단어가 안 들었네. 그렇지. 그런 게 빨리빨리 팍팍팍 돼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어? 재단 나오는데 총회의 결의서 해산 이런 말 넣으면 OX, X. 재단에서는 총회라는 말도 없고 해산이라는 말 없고 해산 총회 하는 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 사단에서만 나온단 말이지. 딱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쭉 읽어갖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다음에 문제 풀 때 하거든. 문제 풀 때는 여러분 1년간 배운 걸 가지고 한 6개월 내지 8개월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 읽어서 이해한다 하잖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7월달, 8월달 늦게 온 사람이 이해하려고 달라들거든. 이해해갖고 달라들면 60점, 70점, 60점 받는다 못 받나? 못 받습니다. 와, 이해 안 가지. 뭐 아는 게 있어야 이해 가지, 뭐.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해되냐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면 금방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매매인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물건 사고 파는 거라 했는데 나오면 찍으면 무조건 OX, X. 매매는 빨리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부터 해야지?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렇지. 그게 팍팍팍 돼야 된다고. 그게 이제 배우면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무슨 팍팍팍 이렇게 되고 공부 안 하면 무슨 벌이? 어리버리. 선생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왔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하면 말할 때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이해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놈? 도둑놈 이러지. 그럼 여러분 11월 달부터 했는데 여러분은 완전히 바보 멍청이고 그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뭐 없다? 그렇지. 노력 안 하고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로또도 그냥 걸리겠습니까? 안 걸립니다. 로또 한 사람은 보면은 매 1년 이상 꾸준히 사거든. 사면서 매주마다 머리 쓰는 거지. 이번 주에는 무슨 번호가 나올까? 막. 그 사람 매일 산다고. 무슨 주니? 꾸준히 사네. 뭐 지나가다가 술 한 잔 먹고 아 샀다. 절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 경험상. 1등 되는 사람 1등, 2등, 3등은 무슨 주니 산 사람이다. 꾸준히 산 사람이다. 하물며 로또도 그런데 공부는 벼락치기 없다 절대로. 근데 선생님 물어보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해갖고 합격했다는 사람도 있고 2개월 유튜브에 보면은 뭐 40일만 하면 합격한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40일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된다 이게. 근데 만약에 3개월에서 합격했다는 그 앞에 생략됐다. 몇 년? 3년. 3개월. 3년 딱 빼고 3개월 만에 합격돼. 그 사람은 했다면 계속 공부 좀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 1종인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운전면허 그지 한 30년 한 40년쯤 됐는데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때는 1종은 트럭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트럭으로 하고 1종은 70점 20 1종은 70점, 2종이 60점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뭐, 옛날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교실에, 전 부산에서 땄는데, 남부 시험 운전면허장 한 교실에 200명 탁 들어가는데, 시험 치고 나면 OMR 카드를 기계에 딱 넣으면은 70점 되면 불이 쫙 오는데 몇 명 오냐면은 200명 시험 쳐가지고 20명만. 또 밖에 이제 또 그 합격자에가 붙여놓는데, 몇 명이냐면 200명 시험 쳐가지고 몇 명? 20명. 몇 퍼센트? 10%.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시험 두 번 쳤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다 한 번만 해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면은 몇 퍼센트만 합격했나? 10%. 저도 처음에 불합격했습니다. 와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왔거든. 법대 나왔으니까 아 이건 법규 뭐 보면 알겠지. 가보니까 법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 올리세요, 내리세요, 가세요, 오세요, 몇 킬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4차선에서 어디로 가장자리는 한 개도 뭐 그 느낌 가지고 하니까 70점 안 돼. 불 안 오지. 그럼 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개 샀다고. 그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책 파는 거 한 개 사가지고 하는데 또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시험 치는데 일주일 있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한번 보고 가면 되겠다 싶으면 오늘 저녁 때 보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대. 이게 오늘 좋은 술 건수가 있는데 한잔 먹자. 시험은 그 이제 학교 다닐 땐 또 여학 그 이제 그때는 대학원 다닐 때인데 또 뭐 여학생도 나오고 하니까 같이 그럼 여학생 나온다니까 가야지. 그죠? 그냥 시험은 다음에 쳐도 그거 했는데 한잔 먹고 아침에 띵한 상태에서 가니까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 왜? 책을 안 봤으니까 또 떨어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다섯 번이고 열 번 쳐갖고 이렇게 떨었는데,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도상 가서 하루 쫙 해갖고 넘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서너 번 딱 보고 시험 치러 가니까 바로 부러지. 몇 번 쳤습니까? 세 번. 그러고 이제 치고 나니까 바로 코스 이거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하면은 그 뭐 저번 주에 합격한 사람 이번에 바로 시험 치고 합격한 사람 해갖고 한 50명 정도 하더라고. 틀을 가지고 50명 중에 몇 퍼센트가 합격하냐면 그게 한 10명도 합격 못하더라. 한 10명 정도. 그게 역시 몇 프로고? 20%지. 어떤 아줌마는 올라타자마자 삐 내리세요. 아, 어떤 아저씨는 출발하자마자 탈선 내리세요. 이 뭐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밖에 나와서 시험 두 번 쳤다, 기능도 두 번 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때는 수입이 이제 초록색인데 요즘은 뭐 어떤 건지, 요즘은 뭐 도장 찍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표처럼 수입인지를 붙였는데 가보면 초록색으로 그냥 한 장을 다 붙이고 모자라가지고 뒤에 종이를 더 붙여갖고 들고 다니는 아저씨도 있더라 이게. 근데 다 운전면허 시험 두 번 쳤다는 걸 저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3개월 만에 거짓말. 공부해보면 3개월 택도 없다. 용어를 알아야 3개월 하지. 응? 주변에 보면 다 그러거든. 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안 믿습니다. 그냥 뭐 또 유튜브 요즘 막 해가지고 그 조회수 되면 그 하니까 어떤 사람 뭐 3주 만에 합격하는데 개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공부해보면은. 근데 그 3주는 앞에 몇 년? 3년 3주. 그지? 그렇다는 거 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매, 빨리! 매매! 그렇지.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매매 하면 다시 계약.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하고 난 뒤에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 그 다음에 어쨌든 이 15개를 전형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외의 계약은, 어떤 거? 그 외의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계약? 비전형 계약. 예? 비전형 계약은, 그럼 여러분 보험 계약은 전형 계약이겠습니까? 비전형 계약이겠습니까? 비전형이지. 왜? 요 15개 안에 안 들어있으면. 만약에 뭐 여러분이 뭐 보험업법을 공부한다. 보험계약은 전형, 비전형? 비전형. 그치? 보험계약, 뭐 보증계약 이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비전형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해제는 아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잖아요. 해제. 무슨 죄? 해제.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이걸 무슨 죄? 해제, 단독행위고. 근데 계약 진행하다가 서로가 야,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 잘 나온다. 뭐 하자? 없었던 걸로 하자. 누가? 서로가 합의하에. 그걸 해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계약? 해제 계약.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무슨 계약?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 해제. 요거. 그래서 요거, 요게 예를 들면 뭐 동의, 채무, 면제, 상계, 추인 하고 뭐 해제 계약 집어넣어 놓고, 아니야 뭐 합의 해제 집어넣어 놓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해제? 합의 해제. 그치? 해제 계약. 요거는 잘 내는 거. 대물 면제, 대물 면제. 요거 공탁. 이런 건 전부 다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 됐습니까? 무슨 변제? 대물 변제. 저번 주에 했잖아요. 대물 변제, 성질의 변경.
돈 갚는 걸 무슨 죄? 변제, 뭐로? 물건으로 줄게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케이 해야? 오케이. 요것도 계약이다. 그 다음에 무슨 탁? 공탁. 그치?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여러분, 여러 명. 무슨 명? 여러 명. 그러면 요거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무슨 법인? 사단법. 사단법인은 누구의 단체? 사람의 단체. 그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 되겠습니까? 예, 요거고.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48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48페이지에 법률행위 종류.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자, 의사표시, 한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빨리, 단독행위, 두 개 의사표시, 무슨 약?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하고, 또, 자, 오른쪽 갑니다.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여러분, 채권행위 하면은, 금방 뭐래노? 무슨 행위? 채권행위 하면 계약. 그럼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아까 어느 거 찾아야지? 계약. 자, 그러면 좋다. 자, 두 번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나누면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는 그냥 11월달, 12월달이니까 하지. 1월달, 2월달 가면 이런 거 안 한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총칙에서 중요한 거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중요하다고. 그럼 요 채권행위는 아까 어떤 걸 채권행위라 했노? 빨리. 채권행위는 무슨 약? 계약. 계약은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주고받는 거는 이행. 그래서 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무슨 문제? 이행 문제를 남기는 걸 이걸 채권행위다 이런다. 그래서 채권행위 찾아라 하면 무슨 약? 빨리. 계약.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 채권행위는 끝에 채권행위는 무슨 약? 빨리 계약.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 이걸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여러분 의무부담행위 찾아라 하면은 뭐 찾아야 빨리? 계약.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하면 뭐 찾아야지 빨리? 계약. 몇 개? 15개 하고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물권행위는 어떤 걸 물권행위냐면은 등기. 부동산은 등기 또는 뭐 동산은 인도.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하면 끝나잖아요. 등기해보면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행의 문제를 뭐하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어?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 중요하네. 준은 물권이 아니면서 뭐 아니면서? 물권 이외에 무슨 문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를 준물권행위다. 그럼 준물권행위는 어떤 거냐면 채권인데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은 거.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의 양도 채무 면제 하면 이거 여러분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야 돈 안 갚아도 좋다 그걸로 이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채권 양도는 그럼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거 있는데 친구한테 야 너가 받아 써라 너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채권 양도 무채권 양도 채무 면제 요거는 무슨 물권행위다? 준 물권행위. 뭐가 아니면서 빨리 물권이 아니면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그럼 자 요 그럼 이행의 문제 남기지 않는 거를 요 물권행위와 준 물권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처분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차분행위. 자, 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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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중요한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다, 요거. 요거, 요게 시험 문제다. 요게 시험 문제인데, 뭐가 시험 문제냐 하면은, 요게 시험 문제인데, 뭐가 시험 문제냐 하면은, 무권리자. 무슨 권리자? 의 채권행위. 여러분, 그냥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찾는 거다? 채권행위 계약. 다시,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찾아야? 채권행위 계약.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처분행위 중에 준물권행위, 요 잘 나온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장권 양도, 채무면제, 요거. 자, 근데, 요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빨리,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다. 요게 중요하다.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권리자 중요하다. 요 D가 중요하다. 됐습니까?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시험 문제다. 요거, 요거. 얘가 뭐가 있냐면,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매매가 핵심이다, 매매가. 뭐가 핵심? 매매는 뭘 매매라노? 그렇지, 계약해야지.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이제 개박살 나는 거지.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내 게 아니라도 계약 체결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선생님 두 번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한다. 매매가 핵심이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은 내 게 아니라도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에 취득해서 주면 만들어서 주면 되지. 갑건데 을과 병이 계약 체결한다. 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뭐 해서? 취득해서 구입해서 누구한테 주면 된다? 병에게 주면 되잖아. 갑의 물건을 누가 을과 병이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은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취득해서 주면 되잖아요.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계약은 매매 계약이잖아요. 계약 분양할 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 빨리 매매가 핵심이다고. 계약 약정. 여기 매매는 뭐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된다. 이게 요거 그대로 뭐다? 유효. 핵심은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 뭐다? 매매가 핵심이다고. 매매. 이제는 그게 돼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행위. 요거는 뭐다? 무효.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여러분, 갑의 물건을, 누구 물건을, 갑의 부동산을, 갑 부동산을 누가? 을이. 갑의 무업도 허락 없이. 허락 없이 누구에게? 병에게. 응? 등기해줬다고. 유효, 무효, 무효. 그치.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무효. 요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거, 쟁점, 올해 안 나왔다. 내년에 나온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행위. 뒤가,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D가 중요하다. D. 뭐가 중요하다? D.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